머슬킨 건강돌 브레이브걸스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여기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브레이브걸스 100!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네, 브레이브걸스.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에서 왕눈이를 맡고 있는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왕눈이 은지.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그 염둥이 유정입니다. 귀염둥이 유정.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무한 매력 민영입니다. 무한 매력. It's good.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랩을 맡고 있는 헤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금발 보컬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막둥이 하연입니다. 그 막내구나.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유나입니다. 네, 브레이브걸스 7인조. 와, 자기소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 자, 브레이브걸스 첫 곡 변했어라는 곡이잖아요. 이 곡이랑 의상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 헬스클럽에서 뭐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중간에 운동 동작이 들어가네요. 네. 스쿼트이 바로 싹 딱 들어가면서. 근데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요즘에 브레이브걸스 일본 스트레칭이 화제입니다. 예. 보니까 건강 몸매를 살릴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들을 멤버들이 그냥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던데 그렇게 좀 몸매 관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희 항상 월화수목 금토일 네. 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항상 운동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뭐가 있어요? 안무에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스쿼트. 스쿼트 하나, 둘, 네. 셋, 넷. 네. 감사합니다. 네. 브레이브걸스 스쿼트까지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그 일본 스트레칭 이거 할 때 요즘에 보면은 봄이 오면은 막 충곤증 그리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좀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을 한 분이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네, 헤라씨가. 몸을 풀 수 있는. 네, 몸을 조금 풀 수 있는, 쫙 풀 수 있는 스트레칭.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다리찢기요? 다리찢기. 다 일반적으로 네. 지금 계신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평소에 서 있으니까 피가 맨날 아래로만 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 아니 그 앞에서 보면 모를 수가 있어요. 옆으로 좀 돌아서 이게 이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리찢기.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일본 스트레칭 브레이브걸스에게 배워봤습니다. 건강한 걸그룹이죠. 자,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요. 네, 브레이브걸스 하면 이제 머슬퀸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몸매 정결자로 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운동도 운동이지만 먹을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단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안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너무 몸매 관리도 좋지만 건강하게 또 음식을 먹어야지 또 건강한 걸그룹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브걸스의 이어지는 곡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네, 저희 변했어. 네. 아, 네. 네. 나왔던 곡인데요. 네. 자, 이어지는 곡 어떤 곡 좀 들으면 좋을까요? 네, 저희 변했어라는 활동 전에 했던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인데요. 네, 저희 요즘 너라는 칼군무가 강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요즘 너 부르시면서 브레이브걸스의 칼군무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요즘 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